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중고급 애드리박보 모음집 안에 있는 장록스라는 곡을 직접 이제 강의하고 시연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에도 색소폰 학교라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색소폰의 다양한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록스라는 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악보를 보시면 이 악보에는 이제 샵 하나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꾸밈음이 어디 있는가 그 꾸밈음 부분을 체크하시고 꾸밈음 부분 체크한 다음에 비브라토는 어디 있지 그리고 내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꾸밈음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까지 해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꾸밈음이죠. 앞에 가 앞에 꾸밈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세월 할 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뒤에 바람 타고 할 때 앞에 레가 돼 있는데 요 앞에는요 레샵입니다. 꾸밈음 레샵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타, 고 할 때도 라샵, 시라는 꾸밈을 넣었으니까 따라따, 따라따 하고서 내가 두 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흘러가는 저 구름아 할 때 저 구 할 때 저 솔, 라, 솔, 미 할 때 솔, 라, 솔이라는 게 꾸밈음이 있거든요. 그 꾸밈음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름아 하고 그냥 하고 쭉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뒤에 꾸미면 미래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해주시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연할 때 사 앞에도 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라샵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가는 곧 할 때 곧 앞에 파는 파샵입니다. 파샵 왜냐면 우리가 여기 자 조표에 샵이 파샵으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요 노래에서 조금 내가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다시 해볼게요. 어디냐면 곳이 어디에나 어디매냐 여기 부분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중 궁궐 처마 끝에 한 맺힌 매듭 엮어 눈물관 건너서 높은 뜻 걸었다니 여기에서 부분에선 보통 이제 악꾸밈음이나 트릴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 느낌을 좀 많이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악보대로 꾸밈음 살짝 쪼랑쪼랑 넣어주고 앞에 따리랑 할 때 비브라토 확실하게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노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이타 할 때 브라람 하고 이 꾸밈음이 떨어져요. 여기 부분을 내가 최소 못해도 10번 정도는 내가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연주를 악보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연주를 해봤습니다.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악보가 필요하시거나 이 책, 그러니까 이 악보가 들어가 있는 책이 필요하신 분은 위쪽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